선거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 네,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운전기사는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나랑 관계 없는 날이라고. 자, 우리 운전기사 페이스라고 하는데 아침에서 한번 해보죠. 굿모닝, 좋아요. 프랑스 왔으니까 프랑스 지금 몇 번 할까요? 공주, 이봉주, 2100번. 산업이 관광하고 목축이네. 시골은 시골은 관광하고 목축 외에는 할 게 없지. 하고 싶어요. 여기도 야 밤에 그래야 라이트 업 된 것까지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는 거랑 목마르트랑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목마르트 선택할 분 여기도 그냥 보너스로 그냥 다 같이 보게 할 거예요. 목마르트
무게 얼마 전에 20kg밖에 안 하죠. 맞죠? 그래서 다 같이 선택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코스 돌려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잠깐. 나는 하기 싫은 분도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분도. 근데 하기 싫은 분이 계시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하기 싫은 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결정권이 있어요. 남을 탓하려면 안 한다는 사람 돈을 대신 내주면 돼요. 남을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고 돈을 걷거라고 얘기는 안 했고 지금 결정만 하고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니까 나 뭔 말을 오늘 안 하겠다.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밝은데 어둑어둑하고 구름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은 한밤중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왜냐면 낮에 이 에펠탑 위에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이쁘거든요. 그리고 야경의 하이라이트는 에펠탑에서 반짝이는 풍경이 하이라이트예요. 반짝이죠. 그래서 밤 5시에 배타고 그러면 에펠탑의 반짝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샹젤리제 스위스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20분 늦게 출발했죠. 네. 시골 풍경은 대한민국 시골이나 별 다름 없어 보이네요.
시내를 벗어나서 시내 외곽으로 가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시내는 대부분 5층, 최고는 7층 이하에 300년, 400년 된 건물들이 준비한데 여기는 신축된 새로운 건물이
비우겠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해. 자연의 형, 산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걸 지어진 거야. 동영화처럼 보여. 완전 동영화지? 동영화처럼 보이지? 보이는 거 있으면 캡처 바로 눌러주면 돼요. 그것도 되지 않나요? 저 멀리 있는 풍광이 제대로 찍히는데 눈이 있으니까.
목자재를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마 나무로 지었을 거예요.
시골의 전통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모양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라스칼라 극장. 베르디!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니까 갑자기 이런 게 터졌네. 12세기 있으니까 이걸 기적의 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모든 걸 볼 때는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기적의 들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데 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건 세례당, 세례당. 그다음 성당. 그다음 여기 타워. 이게 종탑. 종탑을 기운다 그래서 사탑이라고. 얘를 딱 넘어가야.
반신욕하는 거 찾아온 겁니다. 목욕탕 구경하셨고요. 넘어가. 여기는 탈의실 겸 마사지 하던 곳입니다. 벽면에 있는 구조도 보이네. 공식에 이반합니다.
그렇게 발달됐다고 그러지? 저쪽에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정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정차해서 손님들 여기 풍경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풍경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걸어 나오셔서 사진 찍고 시간 갖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아마 이번 일정 중에 가장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근데 공주예요. 깨끗하고 가장 좋은 화장실 두 번 있으니까 화장실 한 번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무섭다 그러면 어떡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교황님은 저희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교황님이 진문 보고 계시면은요, 지금 수니까 저 창문에 누림을 달아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 누림까지 열어놔요. 열어놓고, 이렇게 그 양탄자처럼 되어 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천을 밑으로 이렇게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교황님이 진문 보고 있는 중에, 업무 중인 거예요. 자, 문제는 보조 두 분이 오셨냐, 안 오셨냐. 모니콜이 없는 데들은 하지 말라고 모니콜을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들은 바빠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사실 휴가차 오는 이 유럽 친구들은 뭐 7시, 8시 그쯤에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 먹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우리 모니콜을 일단 시청해보고 물어보고 모니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내일 출발은 4시 40분 4시 40분에 출발해서 아침 4시 40분이죠.
헐. 굉장히 빨리 바뀌어서 위험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는 거예요.